연호가 떠난 후 나는 발코니로 갔었었대. 그러나 곧 뒤로 물러났대.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은 만큼 나는 두려웠대. 연호가 올려다볼까봐 나를 발견할까봐. 나는 밤새 소파에 앉아 같은 생각을 반복했대. 연호의 체취를, 따뜻하고 커다란 손과 단단한 어깨를, 같이 갈래요? 하고 물을 때의 그 눈빛을, 홀로 돌아서는 뒷모습과 함께 그를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풍경과 사랑, 지연이 위수정. 아들이 처음 보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 남편이 제주도 건축 현장에 내려간 지 2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방에 길게 출장을 다녀도 주말은 웬만해선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올라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지난번에는 클라이언트가 급히 도면 수정을 요구해서였다고 했고 이번에는 폭설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고 했다. 어마어마해. 와, 이런 눈은 또 처음 본다. 좋아? 좋기는 뭐.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감정이 말투에서 그대로 묻어나는데 막상 좋은가 물으면 좋다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지 못할 때에 특히 그랬고 나는 그런 식의 대답이 좋았대. 그래서 여전히 남편에게 종종 물었대. 좋아? 재밌어? 엄마, 얘는 연호. 민주는 옆에 서 있는 아이는 그 또래 아이들이 하듯 고개 숙여 인사하는 대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하고는 웃었대. 그 얼굴을 보고 환한 웃음이라는 건 저런 걸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대. 순한 눈동자와 추위로 밝게 상기된 피부. 민준과 같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키는 민준보다 5cm 정도는 커 보였다. 내가 전에 말했는데 왜 하와이에서 전학온? 아, 그래, 내가 연호구나. 하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연호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연호는 두 달 전쯤 전학을 왔다. 얼굴은 몰랐지만 연호는 반 엄마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다. 연호의 엄마는 90년대에 잠깐 활동하고 사라진 배우 조수진이었다. 그녀는 청순한 이미지의 배우들 사이에서 시원한 이목구비와 특유의 퇴폐미로 단번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드라마 두세 편과 영화 한 편을 끝으로 돌연 사취를 감추었다. 유부남 재벌과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류의 스캔들이 그러하듯 진의 여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무도 그 말이 완전한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연호 아빠가 공공그룹 회장이 맞다고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정말? 난 XX건설로 들었는데 어쩐지 좀 닮은 듯. 하와이에 호텔 하나 주었다잖아. 그러면 뭐해? 세컨드인데? 애만 불쌍하지. 그리고 이어지는 이모티콘들. 상위권 아이들의 엄마 몇몇째 따로 모인 채팅방에서는 늘 그 모자가 화제였다. 보고만 있기 무엇해서 나도 우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하나 남겨두었다. 그 후로도 그녀를 동네 카페에서 봤는데 얼굴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연호가 어느 학원에 등록했다는 소식 등등이 계속 업데이트 되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말을 많이 섞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에 터득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역시 경계 대상이 되기에 강한 소장 없는 적당히 무난한 대답과 귀여운 이모티콘을 활용했다. 민주는 반장인데다 성적도 톱이라 엄마들은 종종 내게 학원 정보를 물었고
나는 언제나 거리낌 없이 대답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좋은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었다. 그러나 말이 길어지면 그게 무슨 말이든 트집을 잡는 이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의 성적이 뛰어나니까 남편이 신진 건축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 설계사니까. 게다가 나는 일찍 결혼해서 엄마들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했다. 엄마들 간의 신경전은 민준이 유치원 시절부터 충분히 겪었다. 그러니까 나는 튀지 않는 쪽으로, 뭘잘 모르는 엄마로, 가능하면 희미한 쪽으로. 엄마, 나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아보카도 넣은 거 연호한테 맛있다고 자랑했거든. 민준은 연호를 포함한 친구들 몇몇과 저녁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며 내 눈치를 살폈다. 영화관은 좀 위험한데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지 않았어? 나는 은근히 눈을 흘기며 물었다. 어차피 떨어져서 앉잖아. 말도 안 하고 이것만 딱 보고 열공할 거야. 그치? 민준은 연호에게 동의를 구했다. 연호는 씩 웃으며 나를 보았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못 먹는 거 있니? Nope, 다 좋아해요. 배고파요. 연호는 이번에도 내게 시선을 맞추며 친근하게 말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고 둘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예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구는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다. 재미있는 아이네. 냉장고에서 샌드위치 재료를 꺼냈다.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 씨앗을 빼냈다. 부드러운 초록빛 과육이 유난히 예뻤다. 씨앗을 버리려다 손에 쥐어 보았다. 단단하고 동그란 씨앗의 촉감, 부서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꽉 쥐어 보았다. 손을 폈을 때 예상대로 씨앗은 그대로였고 손바닥에는 동그란 자국이 남았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접시를 꺼내 샌드위치를 플레이팅했다. 머스켓도 곁들였다.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나는 핫초콜릿을 만들었다. 우유와 생크림을 냄비에 넣고 끓이다. 잘게 조각낸 다크초콜릿을 넣었다. 잠시 후 진한 초콜릿 향이 올라왔고 나는 흡족해졌다. 마시멜로도 올려줄까? 난두 개. 민준이 말했고 연호는 전 괜찮아요. 샌드위치 맛있어요. 굿. 연호는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틈틈이 감탄을 연발했다. 어눌한 한국말과 유창한 영어를 뒤섞여 말하는 모습에 웃음이 났다. 그만해, 미친놈아. 민준이 장난스럽게 연호의 팔을 쳤다. 엄마가 아보카도 못 먹게 해요. 블러드 아보카도라고. 블러드 아보카도? 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블러드 아보카도라는 말은 처음이었다. 멕시코에서 사람 죽이고 그러거든요. 아보카도 때문에. 그래? 왜? 나와 민준은 같은 표정으로 연호를 보았다. 연호는 어깨를 어슥하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뭐니 문제겠죠? 멕시코 원래 그래요. 마피아 나라. 나는 아이들 앞에 따끈한 핫 초콜릿을 놓아주었다. 그런데 연호는 한 모금 마시고는 짧게 기침을 했다. Sorry, 저 초콜릿은 안, 잘못 먹어요. 몰랐네, 미안해. 그럼 뭐 줄까? 콜라? 혹시 우유가 있어요? 아, 우유는 없는데. 괜찮아요. 콜라 좋아요. 주는 대로 먹어라. 우유는 니네 집 가서 찾고. 애냐? 민준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나는 민준에게 그러지 말라는 눈짓을 보냈다. 마른 편인 민준에 비해 연호는 어깨가 넓었고
셔츠 밖으로는 근육의 실루엣이 드러나 있었대. 나는 콜라를 꺼내어 컵에 따랐대. 연호는 운동했니? 배구했대. 운동할 때 보면 거의 짐승 수준이야. 민준의 말에 연호는 짐승 하며 민준을 때리는 신용을 했대. 우리는 함께 웃었대. 연호의 앞에 콜라를 놓아주려고 컵을 든 손을 뻗었는데 연호가 손을 내밀었대. 그의 손이 따뜻해서 내 손이 차다는 것을 알았대. 손에 닿았을 때 연호가 나를 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대. 요즘 애들은 발육이 너무 좋아서 애들 가치가 않아. 생각도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지. 중학생만 되어도 벌써 여자친구랑. 이런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누가 그랬더라? 엄마들이었겠지? 나도 한 번쯤 했던 말인가? 여러 번 들었던 건 분명한데. 아이들이 나간 후 나는 연호가 한 모금 마시고 둔 핫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그 잔을 그대로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주수진을 검색해 보았다. 동명의 유명 아이돌 사진이 화면을 채웠다. 내가 찾는 주수진은 스크롤을 한참 내리고 나서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활짝 웃는 사진이 많이 없었다. 붉은 입술에 긴 파마머리, 가슴까지 파인 셔츠. 그런데 사진을 쭉 보다가 포니테일을 하고 귀여운 오버올을 입은 모습으로 밝게 웃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데뷔 초의 사진 같았다. 웃고 있는 어린 주수진의 눈매는 연호의 웃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더 자세히 보려고 썸네일을 클릭했지만 기사는 삭제되어 볼 수가 없었다. 몇 번 다시 시도해 보았으나 결과는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주수진의 사진과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스캔들을 다룬 기사도 2005년이 끝이었다. 하와이에 거주하며 작년에 아들을 낳은 것으로 연예계에 아직도 미련이 26. 아이의 아버지는 밝혀진 바가 재벌 유부남과의 다른 루머들. 현재 삶의 만족. 그녀는 나보다 두 살이 어렸다. 나는 이어서 내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같은 이름의 낯선 가수, 기자 등등을 지나 6년 전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전문 잡지에 실렸던 사진이 떴다. 한옥 건축가의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제목 아래 집 거실 소파에 남편과 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사진 속의 우리는 지금보다 젊고 생기 있어 보였다. 조명판과 포토샵 덕도 있었지만 확실히 남편이나 나나 지금보다 매끈한 얼굴이었다. 6년 전이면 민준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생각하면 6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외모의 변화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남편은 브리오니의 블루 셔츠를 입었고 나는 미우미우 화이트 블라우스에 노란색 에르메스 트윌리를 두르고 있었대. 미술을 전공한 아내의 감각을 존중하지요. 캠퍼스 커플. 그녀는 대학원 시절 개인전을. 결혼과 동시에 부부에게는 꼭 한옥에 살지 않더라도 부부는 인터뷰 내내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고 있자니 인터뷰 당시 상황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촬영 2주 전부터 인테리어와 청소에 열을 올렸다. 소품을 사러 백화점과 앤티크숍을 열심히 돌아다녔고 촬영 당일 새벽에는 꽃 도매 시장에도 다녀왔다. 숍에서 메이크업도 받았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새삼스레 얼굴이 달아올랐다. 당시에는 자랑스럽기까지 했었는데 나는 기사를 닫고 스크롤을 내렸다. 거의 20년 전의 그룹전 및 개인전 관련 썸네일 한두 개.
개인전을 열었던 갤러리의 관장은 나의 외삼촌이었다. 나는 인터넷창을 닫고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저녁이었다. 컴컴한 거실을 둘러보았다. 불을 켜야지 생각만 하다가 한참 후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섰다. 혼자 밥을 차려 먹다 남편 생각이 났다. 서울에는 눈이 오지 않았다. 낮에 통화할 때 남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엄청나게 눈이 온다고. 그런 눈은 처음 본다고. 그런데 왜 사진 한 장 보내지 않는 걸까? 남편은 종종 풍경사진이나 공사현장, 먹고 있는 음식 사진 따위를 보내곤 했는데 나는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 화면을 열었대. 아직도 눈이 많이 와?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답이 없었대. 나는 주방 정리를 한 뒤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대. 옷을 벗고 욕실 거울 앞에 섰대. 머리를 쓸어 올리자 흰머리가 드문드문 눈에 띄었대. 팔뚝에는 보기 싫게 살이 올라 있었대. 그리고 갓 태어난 민준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에는 가슴 모양 따위 어찌 되든 안중에도 없었대. 그때는 그랬대. 호르몬 때문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나는 정상이 아니었던 걸까? 그럼 지금은 욕조 안으로 발을 넣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막상 전화가 오자 받고 싶지 않았다. 벨은 한참 울리다 끊어졌다. 이어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다. 미안, 아까 회의 중이어서 별일 없지? 나는 답을 하지 않고 욕조에 몸을 담그었다. 연호, 문득 그 아이의 이름이 떠올랐고 이어서 그 환한 웃음이 매끈한 손가락과 단단한 어깨가 떠올랐다. 문득이라고?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가 떠난 후 줄곧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어이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꾸 웃음이 나왔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돌았구나 드디어. 혼잣말을 했고 욕실이라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혼자인데도. 민주는 10시가 넘어 돌아왔다. 연호 어머니가 차로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연호 엄마 보았겠네? 당연히 보았지. 왜? 예뻐? 어? 모르겠는데. 비슷해. 뭐가 비슷해? 뭐 그냥 엄마랑 비슷하다고. 남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고 나는 침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눈이 많이 와서. 남편은 또 눈타령이었다. 오늘 조수진 아들이 집에 왔었다. 누구 아들? 전에 말했잖아. 왜 옛날에 그 연예인 공공회장 내연녀. 아, 그 조수진? 그래? 민준이랑 친하대? 학원 같이 다니잖아. 나도 처음 보았는데 덩치가 좋아. 근데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좀 웃겨. 참, 자기 블러드 아보카도라는 말 들어보았어? 민준이는 잘 있지? 어? 잘 있지 그럼. 영화 보고 좀 전에 들어왔거든. 조수진이 데려다 주었대. 근데 조수진이랑 내가 비슷하다나?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궁금하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자기가 왜 보냐? 집에는 언제 오는 건데? 수상해. 재미가 좋은가 봐. 나보다 자기가 더 신난 것 같은데? 남편은 큰 소리로 웃었다. 주무세요, 민준 어머니. 조심해. 어? 뭘? 뭐긴 뭐야. 남편은 다음 주 금요일 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지나치게 큰 웃음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주말 오후가 되었고
나는 염색을 하기 위해 미용실에 들렸다가 미용사가 권하는 파마까지 하기로 했다. 머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랜만에 손톱 관리도 받았다. 어려 보이는 관리사는 내가 버건디 컬러를 고르자 겨울에는 역시 버건디라며 고객님처럼 흰 피부에는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싹싹하게 말했다. 여자는 매끈하고 탄력 있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손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일 아트는 안 하시나 봐요? 내가 묻자 가끔 씌워주어야 하거든요. 저도 진한 색 좋아하는데 내 손에 크림을 바르며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이어서 간단하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녀의 손이 닿을 때마다 기분 좋은 나른함이 퍼져나갔다. 관리사는 손톱에 크림을 바르고 큐티클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맡긴 채 일에 집중하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살짝 부푼 볼과 빛을 받아 솜털까지 보이는 매끄럽고 탄탄한 목선이 아름다웠다. 문득 내가 몇 살쯤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었다. 대신에 나는 피부가 정말 좋네요. 부러워요. 그녀는 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제가요?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내 외모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엄마, 연호 오늘 우리 집에서 자도 돼? 집으로 가는 길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자기? 얘네 엄마가 어디 가셔서 집이 빈다고 나보고 자기 집에 가자는 걸. 민준과 통화를 끝내기도 전에 나는 차를 돌려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다. 백화점 외부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한 불을 밝히며 서 있었다. 반짝이는 장식들을 보자 문득 캐럴이 듣고 싶어졌고 조금 설레기까지 했다. 나는 지하 식품 매장을 돌며 카트에 우유와 블루베리를 담았다. 아보카도는 들었다 다시 내려놓았다. 스테이크용 소고기와 샐러드용 채소, 트러플 오일까지 계산하고 베이커리에 들려 몽블랑과 카넬레도 샀다. 뭔가 자꾸 더 사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맛있는 냄새. 민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찬바람이 묻어 있었다. 패딩을 벗은 연호는 검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연호는 저번처럼 내게 눈을 맞추고 인사했다. 오, 헤어스타일이? 그는 내 머리를 가리켰다. 예뻐요. 아, 이 느끼한 놈. 민준이 웃으며 욕실로 향했다. 우리 이거 사왔는데. 연호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렸다. 불닭볶음면 핫바, 스누피가 그려진 코카페인 커피 우유, 훈제 계란. 이런 거 좋아해? 내가 웃으며 물었다. 네, 특히 이거. 연호는 불닭볶음면을 들어보였다. 나는 오일에 재워둔 스테이크가 떠올랐다. 레인지 위에서 단호박 수프 끓는 냄새가 났다. 주수진은 동물보호협회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고 했다. 엄마가 동물을 아끼시나 보구나. 연호는 샐러드를 포크로 찍으며 말했다. 동물도 아끼고 골프도 아끼고. 우리 아빠도 골프 많이 한대. 민준의 말에 나는 건승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연호는 트리플 소스가 입에 맞지 않은 듯 했다. 새벽에 필드 나간다고 자고 오는 거예요. 자주 그래요. 연호는 묻지도 않은 말을 했고 순간 나는 그의 눈빛에 쓸쓸함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운동을 하시면 좋지? 좋은 일도 하시고. 5번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나는 스테이크를 꺼냈다. 민준은 오늘 무슨 날이냐며 호들갑을 떨었다.
엄마, 설마 얘 온다고 고개 구운 건 아니겠지? 민준의 장난기 섞인 말에 나는 맞는데 연어 온다고 한 건데 하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한 후 슬쩍 연호의 표정을 살폈대. 연호가 웃었대. 민준이 뭐라 더 말하기 전에 나는 덧붙였대. 전에 사둔 거야. 엄마가 까먹고 있었어. 접시를 깔끔하게 비운 민준과 달리 연호의 음식은 잘 줄어들지 않았대. 맛이 별로니? 내가 묻자. 아니요, 맛있어요. 답하면서도 연호는 포크로 스테이크 조각을 찔러 입에 넣고 오래 씹었대. 민준이 연호의 접시에 있는 스테이크를 한 점 찍어 먹었대. 배가 불렀냐? 엄마, 사실 연호가 운동할 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대. 그래서 맨날 떡볶이, 라면 이런 것만 처먹, 아니 먹는다니깐. 연호는 반박하지 않았다. 핫스파이시, 그런 거 원래 좋아해요. 나는 아이들이 사온 컵 라면 포장을 뜯고 물을 올렸다. 연호는 볶음면을, 나는 스테이크를. 식사를 일찌감치 마친 민주는 레모네이드를 앞에 두고 식탁에 다시 앉았다. 부드러운 안심에서 육즙이 흘러나왔지만 나는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자극적인 라면 냄새와 고기 냄새가 뒤섞여 식탁 위가 어지러웠다. 맛있냐? 아주 흡입을 하네. 아, 안 되겠다. 민준은 매운 소스 때문에 입술이 빨갛게 된 연어를 보다가 자기도 먹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둘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해줄게.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포트에 다시 물을 올렸다.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스테이크가 버려져 있었다. 조리대 위에는 수프와 샐러드도 남아있었다. 아이들은 보기 싫은 뻘건 면을 잘도 먹어댔다. 식사를 마친 연호는 스누피가 그려진 우유팩을 열었다. 이거 대박! 연호는 새 우유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선물이에요.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부엌 정리를 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까 하다가 내키지 않아 모두 버렸다. 싱크대에 버려진 음식물이 꼴보기 싫었다. 서둘러 식기 세척기를 돌리고 식탁을 닦는데 연호가 손에 휴대폰을 든 채 방에서 나왔다. 저 엄마가 좀 바꿔달라고. 나는 얼떨결에 휴대폰을 받고 다른 손으로는 급히 머리를 다듬었다. 화면 속에서 조수진이 나를 보고 있었대.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대. 조수진은 연호를 재워주어서 고맙다. 다큰 애가 굳이 거기를 가서 진작에 연락을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안심이 된다 등의 말을 했고 나는 뭐라고 했더라? 아니라고. 같은 반 친구인데 당연하다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추운 날씨라고 그런 말을 했겠지. 어느 순간 조수진이 연호를 찾았고 내가 고개를 돌리자 연호가 한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 몸을 바싹 붙여왔대. 비누 냄새가 섞인 쇠치가 났대. 우리는 함께 조수진을 보았대. 우리의 얼굴이 한 화면에 작게 떴대. 엄마, 이제 됐지? 연호가 말하는데 조수진의 옆에 낯선 남자 얼굴이 언뜻 보였다. 연호가 휴대폰을 쥐고 있는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갰다. 나는 손을 빼며 얼버무리듯 인사하고 물러났다. 둘은 잠깐 영어로 통화했는데 연호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 대답만 겨우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못 들은 척 몸을 돌려 그릇 정리를 했다. 전화를 끊은 연호가 내게 말했다. 엄마가 고맙대요. 저도 고마워요. 연호는 씩 웃어 보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단 것이 먹고 싶어졌다. 냉장고에서 카날레와 커피 우유를 꺼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볼륨을 줄인 채 카날레를 먹었다. 우유는 달고 진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남편에게 전화가 와 있었다. 엄마들 채팅방에는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불평과 새로 생긴 과탐 학원의 설명의 정보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연호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연호 담배 피우다 걸렸대요. 학교에서도 맨날 엎드려 잠만 잔다고. 주수진은 뭐 하나 몰라? 나는 채팅창을 한참 보고만 있다가 과탐 학원 어떠냐고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을 남겼다. 엄마들의 답변이 이어졌고 나는 또 우는 이모티콘을 남기고 창을 닫았다. 연호는 갑자기 반에 들어와 물을 흐리고 있는 아이였다. 그리고 민준은 연호와 친해 보였다. 민준이 연호의 영향을 받을까 모르는 일이기는 했으나 크게 걱정스럽지는 않았다. 민준은 너그러운 성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중학교 때부터 혼자 계획을 세워 빼놓지 않고 실천하려 하는 강박증 같은 것이 있었다. 민준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었으나 절친도 딱히 없었다. 민준은 자신만의 바운더리가 명확했다. 내가 저랬거든? 신기하네. 남편은 싫지 않은 눈치였다. 나는 남편의 그 좁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아무에게나 쉽게 곁을 허락하지 않은 남편이 좋았고 그 안에서 나는 안락함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간혹 혹시 민준이 나를 닮은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웠다. 남편은 딱 한 번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랑 같이 있어도 너무 혼자인 기분이 들 때가 있어. 그때 나는 아마 그건 당신 기분 탓이라고 했을 것이다. 누구나 때때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나 역시 그렇다고. 그러나 사실은 속을 들킨 기분이었다. 방에 들어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말했고 클라이언트가 까다롭고 약간 사이코 같긴 했지만 작품 하나는 또 나올 것 같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기분이 좋은가 보네. 아니 뭐 딱히 나쁠 건 없다는 거지. 예상 걱정은 없어서. 오늘 주수진 아들 우리 집에서 잔다. 그래? 준이랑 정말 친한가? 글쎄 아직 모르지. 주수진이 전화를 했더라고. 화상통화. 그랬어? 어떤 남자랑 있더라? 곧 애들 시험 기간인데 골프 치러 갔다나 봐. 말은 무슨 봉사활동이라는데. 좋네. 골프도 치고. 남쪽은 좀 따뜻하니깐. 그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은가? 애가 불쌍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자. 아니, 걔가 나한테 선물이라면서 커피 우유를 주었어. 스누피 그려진 거 알아, 자기? 근데 그 카페인이라더니 진짜 심장이 막 뛴다. 나 지금 손이 떨려. 당신 카페인에 약하잖아. 이 시간에 그걸 왜 먹어? 남편의 주위가 시끄러웠었다. 여자 목소리도 들린 것 같았다. 나 지금 회식이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주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은 금방 알아보았지만 스타일은 화면으로 보던 것과 많이 달랐다. 거의 20년이 지났으니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그러나 짧은 단발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 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연호는 아빠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도 잠이 오기는커녕 점점 말똥말똥해졌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민준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따뜻한 허브티와 쿠키를 챙겨들고 민준의 방을 노크했다.
기척이 없어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연호는 바닥에 기대어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연호는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민준이는 언제부터 잤어? 좀 전에요. 갑자기 눕더라고요. 잔다고. 나는 너희가 아직 공부 중인 줄 알았지? 잠자리를 미리 정해주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먹어도 돼요? 연호가 허브티를 가리켰다. 우리는 거실 소파로 와서 앉았다. 아까 그 스누피 마셨더니 정말 잠이 안 오네. 연호가 웃었다. 난 원래 늦게 자요. 밤에 하와이 친구들이랑 톡하느라. 그런데 적은 더운 벌이에요? 연호가 거실 구석의 그림을 보고 물었다. 나는 연호의 입에서 더운 벌이라는 말이 나와 내심 놀랐다. 아니, 적은 옛날에 내가 그린 거. 그런데 더운 벌리를 하는구나. 나는 대학 때 더운 벌리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림을 그만둔 것도 어쩌면 더운 벌리 때문인지도 몰랐다. 누구나 내 그림을 보고 더운 벌리를 떠올렸다. 아류라든가 거의 표절이라든가 그걸 뛰어넘었어야 했는데 영향을 받은 것, 계보를 잇는 것과 아류 사이에 뭐가 있는 건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내게는 그를 뛰어넘어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사람이 야망이 넘치는 건 아니니까. 연호 역시 더운 분리를 좋아한다고 했다. 내가 미술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자 눈을 빛내며 반가워했다. 방학하면 다시 하려고요. 그림 공부. 대학은 한국에서 가려고?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래요. 남자친구랑. 아까 휴대폰 화면으로 잠깐 보았던 남자가 떠올랐대. 그렇구나. 연호가 미술을 좋아하는구나. 창밖으로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들이 보였대. 거실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우리가 말을 멈추자 주위는 더 어둡고 고요하게 느껴졌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연호와 둘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대. 낯설고 이상한 감정,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순간이 있다. 이런 기분을 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더라. 연호와 이야기를 나누다 나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연호의 친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주수진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그러나 주수진은 그가 아닌 하와이의 한 사업가와 결혼했으며 현재는 이혼하고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하와이에 호텔이 있기는 하지만 주수진의 친정 쪽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연호는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 지금 18살이라고 했다. 한국 나이로는 19. 연호가 민준보다 한 살 많다는 사실이 나는 왜 기뻤을까?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대화를 이어갔다. 민준이 깨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언젠가 보았던 인상적인 작품들에 대해 한참 이야기했다. 연호가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네. 애들은 내가 바본 줄 알아요. 한국말 잘 못하고 한다고. 그러면 바보 같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연호는 나를 조용히 응시했대. 연호의 오른쪽 눈은 왼쪽보다 조금 작았대. 묘한 비대칭을 이루는 얼굴. 순한 눈동자와 언뜻언뜻 비치는 그 안의 공허. 나는 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나도 그래. 나도 사람들이 바본 줄 알거든. 그런데 바보 아니잖아요. 연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가 내게로도 옮겨왔대.
그런가? 사실 잘 모르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새 2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연호는 집에 돌아가서 자겠다고 했다. 손님 방이 있다고. 너무 늦었다고 말렸지만 애초에 자고 갈 생각은 아니었다며 점퍼를 입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던 연호가 돌아보았다. 같이 갈래요? 나는 웃었고 웃는 나를 연호는 웃지 않고 바라보았다. 내가 고개를 젓자 연호가 작게 말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뭐라고? 그는 다시 천천히 말했다. 원투원 코레스폰덴스.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연호가 떠난 후 나는 발코니로 가서 섰다. 그러나 곧 뒤로 물러났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은 만큼 나는 두려웠다. 연호가 올려다볼까봐 나를 발견할까봐. 너 담배 피운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그러면 되겠니? 엄마가 아시니? 이런 말들을 했어야 했을까? 나는 밤새 소파에 앉아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연호의 체취를, 따뜻하고 커다란 손과 단단한 어깨를, 같이 갈래요? 하고 물을 때의 그 눈빛을, 홀로 돌아서는 뒷모습과 함께 그를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런데 연호는 나의 무엇을 알아본 것일까? 민준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나를 보고 흠칫했다. 어우 깜짝이야. 엄마 뭐해? 벌써 일어난 거야? 6시였고 해는 아직 뜨지 않아 어두웠다. 새벽 공부를 한다는 민준을 위해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소고기죽을 끓여 민준을 불렀다. 그 자식 좀 이상해. 그 자식이 연호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모르는 척 물었다. 누구? 누구긴 이연호지. 왜? 나는 무심을 가상하여 물었다. 같이 공부하자더니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신경 쓰여서 그냥 자버렸어. 근데 언제 갔대? 나는 12시쯤 갔다고 말했다. 그래도 친구를 옆에 두고 혼자 사는 건 좀 너무했지 않아? 친구는 뭐 담임이 신경 써주라 그래서 몇 번 같이 다닌 거지. 귀찮아. 내년엔 절대 반장 안 해야지. 죽이 맛있네. 엄마도 먹어요. 원투원 코레스폰덴스. 1대1 대응. 연호가 했던 말이었다. 나는 정오가 지나 잠이 들었고 일어났을 때는 또 해가 지고 있었다. 1대1 대응이 가능한 관계가 있을까? 나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참 뒤에 남편에게서 답이 왔다. 불가능. 그게 끝이었고 날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왜 그런 것을 묻냐고 남편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내게 그런 종류의 질문을 잘 하지 않았다. 좋아? 재밌어? 나 없어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는 그저 채팅방을 좀 더 열심히 확인했고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에 종종 들렸다. 불닭 볶음면과 스누피 우유를 사서 혼자 먹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매일 산책을 했다. 일부러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나갔지만 간혹 마주치는 엄마들은 언제나 나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나는 주로 늦은 밤에 나가 연호가 사는 302동 뒤쪽의 공원을 구석구석 돌았다. 그리고 또다시 302동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다음 주로 다가온 기말고사 준비로 학원과 독서실을 바쁘게 오갔다. 연호는 독서실 안 다니니? 지나가듯 물었는데 민주는 응 하고 말았다. 하루는 충동적으로 차를 몰고 백화점에 갔다. 연호에게 어울릴 만한 셔츠를 사며 나는 설렜다. 연호에게만 주면 이상할 테니 조수진을 위해 적당한 장갑도 하나 샀다. 그리고 남편과 민준의 옷도 골랐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매장에 들러 향이 좋은 보디오일을 내 몫으로 하나 샀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선물을 전하는 게 자연스러울지 생각하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멜로디를 따라 흥을 그렸다. 처음 듣는 노래였다. 조수진 부산으로 이사 간다네요. 채팅방에 뜬 소식이었다. 애가 내년에 고3인데 생각이 있는 거냐? 어차피 특례 입학이라 상관없다. 남자 따라간다더라. 또 유부남인가? 학교 물 흐렸는데 전학 간다니 땡큐다. 등등의 말들. 사정이 있겠지요. 나는 글을 올린 후 바로 후회했다. 삭제 버튼을 누를 새도 없이 사람들이 먼저 읽어버렸다. 채팅방은 금방 조용해졌다. 나는 우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아무도 답을 달지 않았다. 맞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보다 왜 참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다. 남편은 조금 헬쑥해진 얼굴로 돌아왔다. 덥수룩한 머리칼 사이로 흰머리도 늘어 있었다. 남편은 내게 선물을 내밀었다. 로로 피아나의 캐시미어 머플러.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다. 혼자서 고생 많았지? 남편은 웃는 얼굴로 내 표정을 살폈다. 이거 사올 정신이 있으면 이발이나 좀 하고 오지 그랬어. 머쓱해하는 남편과 함께 나는 미용실로 향했다. 남편은 굳이 함께 가자고 오랜만에 보는데 좀 같이 다니자며 내 팔을 끌었다. 이발하고 같이 와인 보러 가자. 미용실 입구에서 우리는 연호와 마주쳤다. 조수진은 카운터에서 계산 중이었고 옆에 서 있던 연호가 우리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연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조수진은 패딩 점퍼에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서로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우리는 호들갑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미리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대화들 예전엔 팬이었어요. 남편이 조수진에게 손을 내밀었고 둘은 악수했다. 조수진은 휴대폰으로 본 것보다 더 수수했고 생각보다 체구가 작았다. 내가 기억하는 스크린 속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퇴폐미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웃을 때 인상이 선해 보였다. 연호는 멀뚱히 옆에 서 있었다.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아니, 내가 연호의 눈을 피했던가. 연호는 조수진과 같은 캔버스화를 신고 있었다. 엄마, 가자, 늦겠다. 연호가 조수진의 발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 조수진이 연호의 머리를 쓸어 넘겼고 연호는 가만히 손길을 받았다. 저희 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덩치만 컸지 애기예요. 우리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히 가세요. 남편이 머리를 자르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펼쳤다. 조수진과 함께 있던 조금 전의 연호는 내가 며칠간 수도 없이 떠올렸던 연호가 아니었다. 조수진은 연호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걸까? 버건디 매니큐어가 벌써 군데군데 벗겨지기 시작해 보기 흉했다. 이걸 보았을까? 나는 내가 걸치고 있는 옷과 구두, 그리고 가방을 살펴보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런 차림이 자연스러워진 걸까? 조수진 팬이었어? 집으로 오는 길에 내가 물었다. 팬은 무슨 예의상 하는 말이지. 야, 언제적 조수진이야?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더라. 그냥 좀 예쁜 아줌마. 나는 남편의 말투가 거슬렸다. 왜? 수수하니 보기 좋던데? 사람들은 너무 함부로 말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앞만 보고 그랬다. 나도 이제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닐까 봐. 싼 거. 남는 돈으로 기부도 좀 하고.
당신 역시 순진해. 아까 주수진이 오대마피게 사고 있던 거못 봤어? 나는 주수진의 비싼 시계보다 남편이 그 짧은 순간에도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게 더 실망스러웠다. 민주는 독서실에 가고 없었지만 혹시 몰라 현관에 보조 체인까지 채우고 우리는 옷을 벗었다. 침대에서 우리는 편견이 없는 편이었다. 우리는 침대에서 말하기를 좋아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들, 우리만의 사적인 언어들, 밖에서는 결코 쓰지 않는 의미의 잉여가 없는 단어와 어조들, 엎드려, 벌려보아, 박아줘, 뒤로, 개처럼, 더 깊게, 더 세게, 존나 맛있어. 우리는 평소에 우리를 잊었다. 일부러 더 조급하게 굴었고, 그게 우리를 흥분시켰다. 어쩌면 섹스를 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오직 그 짧은 순간에만 예전에 나는 남편에게 허벅지나 엉덩이, 팔뚝 같은 부위를 깨물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서 피멍이 들 정도가 되었다. 나는 고통의 깊이만큼 쾌감을 느꼈다. 처음에 어색해하던 남편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왜 때리고 맞는 것에 흥분하는지 알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준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런 것은 그만두었다. 멍이나 상처처럼 겉으로 티가 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것들은 참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갔다. 남편과 나는 거의 한달 만에 함께 누웠다. 나는 금방 달아올랐지만 그건 남편의 테크닉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는 남편의 등을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세게 끌어안았다. 사랑해. 나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 아차 싶었지만 태연한 척 남편을 안고 숨을 골랐다. 우리는 다시 원래의 우리로 돌아왔다. 남편이 옆에 누워 나를 바라보았다. 왜? 자기가 오늘 좀 다른 것 같아서.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았지만 나는 모르는 척 딴소리를 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그리고 남편이 아까 내가 했던 말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런 말 듣기 싫어? 좀 오글거리나? 떨어져 있어서 많이 그리웠나 봐. 그리고 남편에게 안기면 남편은 나의 등을 쓸어주며 미소 짓겠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서로를 씻겨주고. 그러나 이번에도 남편은 묻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고요한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왜? 할 말 있어? 물은 것은 또 나였고 남편은 내 볼을 쓰다듬었다. 아니, 괜찮아.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건조하게 물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나에 대해 다 안다는 듯 차분한 눈빛으로 보고만 있는 남편 때문에 나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순간 나는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어졌다. 솔직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나중의 일 따위는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심정이었다. 나할말 있는데, 있잖아, 내가? 순간 남편이 내 손을 들어 자신의 입을 막았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 입을 막은 것도 아닌데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장난스레 웃었다. 다음에, 어? 밥부터 먹자. 내가 만들게. 남편이 속삭였고 남편의 말이 닿는 내 손바닥이 가늘게 울렸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따뜻하고 든든한 부모가 되어 단란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민준과 남편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나는 홀로 깨어 있었다. 깊게 가라앉아 있던 감성의 덩어리들이 순간순간 명치께로 올라와 나는 자꾸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한참 듣고 있다가 가만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간은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외투를 꺼내 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 마스크도 휴대폰도 챙기지 않았다. 겨울의 밤은 매섭게 추웠다. 외투 안에는 파자마가 전부였고 양말도 신지 않아 발목에 차가운 바람이 날카롭게 감겨왔다. 나는 그제야 숨통이 터였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 시간까지도 불 켜진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무얼 하고 있을까?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두서없는 생각을 하다가 302동 앞에 멈추었다. 몇 개의 불빛들, 연호의 집이 몇 층인지도 나는 몰랐다. 나는 걸음을 옮겨 공원으로 향했다. 얼굴과 목덜미를 찬바람이 쓸고 갈 때마다 피부가 아렸지만 오히려 속은 풀리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조금씩 났는데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공원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다. 잔디는 이미 오래전에 얼어 죽은 것처럼 보였고 나무들은 앙상하게 가지만 남겨둔 채 떨고 있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계속 걸었다. 저래도 봄이 되면 또 난리 나겠지? 나는 앙상한 나무들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또 난리 나겠지? 우르르 살아나서 또 아름답겠지?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근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화장실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빠르게 지나치려다 앉아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여자는 허술하게 머리를 묶고 낡은 점퍼를 걸친 채 다리를 달달 떨고 있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으나 그렇다 해서 이상할 것 없는 차림이었다. 어쩌다 이 동네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언젠가 저런 여자를 본 적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향해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 여자는 한 손에 소주병을 쥐고 다른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그게 아니라니까. 씨발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유 내가 지겨워서. 너네 둘이 헤쳐먹고 쌈싸먹고 토낀 거. 여자의 말들이 띄엄띄엄 들렸다. 혹시 내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러나 여자에게 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무사히 여자를 지나쳐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녀가 궁금했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다 결국 발길을 돌려 다시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간혹 소주를 마시며 소리치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여자의 입에서 하얗게 입김이 나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저기요? 저기요? 여자가 나를 힐끔 보고 금방 눈을 피했다. 예상과 달리 여자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주눅든 어조로 내게 빠른 속도로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언니가 오해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좀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는 두서없는 말들. 안 추워요? 나는 벤치로 다가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여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술 냄새가 물큰 풍겨왔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공격할까봐 불안했다. 그러나 여자는 주춤 일어섰다가 곧 다시 앉았다. 그리고 또다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이 섣달 아니야? 너 정신머리.
내 말이 맞지? 무궁화가 진짜 족같은 게 뭐냐면 이제 나도 없어. 그 쌍놈의 새끼들이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이어졌대. 나는 코트 소매로 코와 입을 감싸고 그녀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따라가 보았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대. 여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나는 한동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대화의 맥락이 조금 이해될 것 같기도 했대. 나도 말이 하고 싶었었대. 그러나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대. 어느 순간 여자가 갑자기 깔깔대며 웃었대. 그러고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하고 나를 불렀대. 저요? 어떻게 아셨어요? 애기 엄만 거?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맞추었대. 내가 반갑게 되묻자 여자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았대. 여자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대. 어? 저게 뭐야? 애기 엄마도 들었죠? 저것들이 조만한 걸 요렇게 숨겨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여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치 대단한 비밀을 들려주는 것처럼 조심스레 말했대. 나는 여자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까봐 조바심이 났대. 저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말도 못하게 바빠가지고. 그런데 정말 손바닥만 했다. 제가 몇 살쯤으로 보여요? 어? 그거야 또. 믿음, 소망, 사랑. 아니야. 그 중에 제일이 저거고. 그럼 제2, 제3은? 여자는 결국 내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다리가 저려왔다. 손도 얼었고 무엇보다 못 견디게 귀가 쓰라렸다. 여자는 얼마나 추울까? 이 추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디가 망가진 것일까? 나는 충동적으로 코트를 벗어 여자의 무릎을 덮었다. 이거 줄게요. 그리고 내 얘기도 좀 들어줘요. 나는 여자의 귀에 바짝 다가가 잠깐 동안 빠르게 속삭였다. 여자는 두려운 듯 몸을 움츠렸다. 나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말을 마치고 일어나 몇 발짝 뛰었다가 여자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코트를 뺏기지 싫은 듯 끌어당겨 손에 쥐었다. 나는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여자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 곧이어 알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의 허공을 바라보며.